어디서 생겼느냐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머님의 살을 빌어 열 달 만에 나왔구나 고이 고이 잘 자라서 부모 말씀 잘 듣거라 둥개 둥개 둥개야 둥둥 둥개야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 청산의 보배동이 순지 건곤의 일월동이 둥굴 둥굴 수박동이 둥개 둥개 둥개야 둥개둥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둥개둥개요고요. 이제 원주지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원주지방에서 내려져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강원도 토속민요라고 되어 있는데 토속민요는 그 지방에서만 불리던 입으로 전해지던 전문 소리꾼이 부르던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이걸 공부하면서 곤욕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찾아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원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둥개둥개요는 둥개타령이라고도 하고 이 둥개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둥실둥실 둥실둥실하는 모습을 둥개둥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북민요 중에서는 이제 남녀 사랑을 얘기하는 것 중에 둥개타령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둥개라는 단어가 이게 둥개둥개 둥실둥실거리는 그걸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장가 아기를 안고 부르는 자장가에서 둥개둥개 아기 재울 때 다들 이렇게 둥개둥개 하잖아요 둥실둥실 그래서 둥개둥개로 해서 자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시면 후렴도 이제 둥개둥개둥개야 둥둥둥개야 이렇게 해서 계속 아기를 재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장단도 둥실둥실 이렇게 되는 자장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사를 보시면 네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머님의 살을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회심곡. 맞아요. 네. 네. 이 가사가 원래 회심곡에 있던 네. 회심곡에서 부모 운중경이라도 하는데 네네. 거기에 있던 가사랑 똑같아요. 공감 한번 불러봐 주세요. 제가요? 네, 아니에요? 아 선생님 조금만 불러봐 주세요. 네네. 누가 불러? 선생님이 조금만.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머님의 살을 빌어 열 달 만에 피를 모으고 이렇게 아 이런, 그래 맞아. 네, 이런 느낌.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 거기서 나온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잉태하는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님한테 뼈를 받고 어머님한테 살을 빌어서 어머님 배에 열 달 만에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고이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고이는 이제 곱게 두 번 쓰면 매우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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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서 부모 말씀 잘 듣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사 뜻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자장하면서 이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 아기한테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다음 2절로 넘어가면 이제 또 그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순지건곤의 일월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해서 이제 애기한테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해주고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냐 해서 은과 금보다 너보다 은과 금보다 너는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똑같아요. 금자동이 은자동이 금자동이도 이제 금과 바꿀 수 없고 은과 바꿀 수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나오는데 이제 만첩청산은 산이 이제 봉우리가 첩첩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보배가 되라. 그래서 보배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 또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배가 되거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제 순지건곤의 일월동이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순지건곤. 네.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 알기 위해서는 요지 1월 순지건곤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요 임금 용자의 갈지의 날일 달월입니다. 그래서 요 임금은 중국 고대의 왕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갈지인데 이거 다스릴지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임금이 다스리던 날과 이제 밤, 낮과 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순지건곤은 순임금이 다스리던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요지 1월 순지건곤은 이 당시에 이제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이 시기가 굉장히 태평성대했다고 해요. 네, 백성들이 너무 살기도 좋고 그래서 이 가사를 민요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청춘가에도 네. 요지 1월 순지건곤이라 뭐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가 여기로다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는 알아두시면 민요의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지건곤 근데 요지는 빠졌는데 일월동이는 아까 그 요지 1월 순지건곤을 차용해서 네, 네. 순지건곤은 이제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 순 임금이 다스렸던 하늘과 땅 그 시대 요지 1월 그때 이제 날과 밤 그래서 그때 태평성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둥글둥글 수박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둥글둥 사람도 이제 동그랗게 생기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예.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 수박처럼 동글동글하게 잘 자라라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회심곡에 나왔던 가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장가기 때문에 이제 자장 애기한테 들려주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사고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렴부터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봐 주시죠. 네. 네. 둥개 둥개 둥개야 둥둥 둥개야 확실히 자장가라 그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그 빨리도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예 느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자장 자장 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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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부르는 거죠. 어 자 그러면 둥개둥개부터 저희가 배워볼게요. 둥개 둥개 둥개야 여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둥개 둥개 둥개야 둥개 둥개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둥개 둥개 그다음에 둥개야 둥개야 곧 이어서 둥개 둥개 둥개야 시작. 둥둥 웅 발음 하고 갈게요. 둥둥 이렇게 둥둥 그 다음에 둥개야 둥개야 똑같은 어려운, 의미네요. 그쵸? 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이제까지 해온 그 네. 식임새가 거의 없어요. 네. 오늘 뭐 개탔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토속민요는 그 전문 소리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일반인들이 부르다 네네. 보니까 식임새가 들어가면 본인들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 자는 애한테 뭔 식임새를 넣어주겠어요. 엄마가 지금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후렴 후렴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둥개 둥개 둥개야 시작 둥개 둥개
없으니까 쭉 한번 처음부터 네. 끝까지 해볼게요. 둥개 둥개 둥개야 나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예, 네,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본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1절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머님의 살을 빌어 10달 만에 나왔구나 고이 고이 잘 자라서 부모 말씀 잘 듣거라. 네. 약간 이게 단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장가인데 애를 재워야 되니까 무드를 약간 좀 예 좀 가라앉게 예,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장단이 지금 이게 어떤 장단이죠? 사실 이게 국거리 장단 베이스인데 네. 이제 노래에 맞춰서 조금 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국거리 장단 베이스긴 한데 이제 살짝 그 노래에 맞춰서 국거리 장단 같지만 조금 다르게 다른 네, 네. 치고 있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내가 어디서 생겼느냐 까지 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생겼느냐 내가 어디서 생겼느냐 된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의 뼈를 받고 아버님의 뼈를 받고 아버님의 뼈를 받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볼까요? 네. 내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버님의 뼈를 받고 네가 어머님의 살을 빌어 어머님의 살을 빌어 맞아요. 노래가 어렵진 않은데 신경을 써요. 네, 네 챙길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김새가 없다지만 신경을 쓸 거에 있어요. 어머님의 살을 빌어 그죠? 어머님의 시작. 어머님의 살을 빌어 그 다음에 열 달 만에 나왔구나 까지 시작. 열 달 만에 나왔구나 열 달 만에 나왔구나 어머님부터 네. 이어서 해볼게요. 어머님의 살을 빌어 열 달 만에 나왔구나 시작 어머님의 살을 빌어 열 달 만에 나왔구나 어머님의 살을 빌어 열 달 만에 나왔구나 넘어가 볼까요? 고이 네. 고이 잘 자라서 시작 고이 고이 잘 자라서 고이 고이 잘 자라서 그다음에 부모 말
말씀 부모 말씀까지 시작. 부모 말씀 잘 듣거라 잘 듣거라. 그죠? 부모 말씀 잘 듣거라. 부모 말씀 잘 듣거라. 이어서 해볼게요. 네. 고이 고이 잘 자라서 부모 말씀 잘 듣거라. 예, 해볼까요? 1절 통으로요. 예, 통으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머님의 살을 빌어 10달 만에 나왔구나. 자라서 부모 말씀 잘 듣거라. 시작. 네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머님의 살을 밀어 10달 만에 나왔구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서 대중화된 통속 민요와 대비해 일반 서민들이 부르는 소박한 민요인데요. 노래 속에 담긴 민중의 생활과 정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둥개 둥개 둥개야 아버님의 뼈를 받고 아버님의 뼈를 받고 어우, 어머님의 살을 빌어 어머님의 자, 2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번 쭉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네.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순지건곤의 일월동이 둥굴둥굴 수박동이 똑같아요. 똑같네요. 예. 자, 그러면 은을 주면 이 부분부터 저희가 한 소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주면 너를 사고 해볼게요. 시작.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그죠? 은을 주면 너를 사고 예.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읽어도 되겠어요? 네. 은자동이 금자동이 은자동이 금자동이 거기가 은자동이 금자동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그렇죠. 아까는 여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열달 만에 그죠? 열달 만에 우리가 여기 했는데 여기는 청산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변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시작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이어서 해보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청산의 보배동이 순지건곤의 일월동이 건곤의 일월동이 그렇죠. 순지 건곤의 일월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둥글둥글이죠. 둥글둥글 수박동이 일월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순지건곤의 일월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그러면 후렴과 함께 2절을 붙여서 저희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둥게 둥게 둥게야 둥둥둥게야 은을 주면 너를 사고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자동이 금자동이 만첩청산의 보배 가사가 반복돼서 둥개타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사 곳곳에 배어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산의 보배동이